원래 잠좀 깊게 자요? 잠이요? 요즘에요? 원래. 원래요? 에, 뭐못 자는 편은 아니. 잠은 잘 자요. 근데 한 번씩 술 많이 먹을 때 많이 먹어? 한번 먹을 때요? 네, 원래 술 안 먹어 원래는. 네, 안 먹는데 또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먹으면은 그냥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고. 네. 더 이상 못 먹겠으면 안 먹어. 원래 꿈이 뭐예요? 원래 꿈이? 응? 본인 지금 목표가 없어. 네, 맞아요. 응?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응? 그 옛날 자존심 있던 거, 자존감 있던 거 다 어디 갔어? 응? 인복이 없어, 사주에. 본인도 친구들한테 움직이고 다 해봤지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 솔직히. 없잖아. 네, 없어요. 응? 그러니까 재작년부터는 본인이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솔직히. 응? 원래는 본인 입에 복은 많아. 그래서 남한테 영업하고 움직이는 사주란 말이야. 응? 아니면 공부 좀 하든가. 응? 하나도 안 해놓고. 안 그래? 네. 응? 후회 안 돼? 좀 뭐 더 열심히 했었으면은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죠. 그리고 일찍 누가 아빠는 누가 일찍 돌아가신 분 있어? 아빠 형제가 됐든지. 형 외동 아들이고요. 부모님도 다 계세요. 다 계셔? 네. 누가 젊은 남자 하나 자꾸 치고 들어와서 뒤에.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마음 못 잡을 때가 한 번씩 많아. 네. 응? 스스로가 내가 어쩔 때 보면 내 자신이 내가 아닌 느낌. 그리고 원래 엄마 내리는 데 많이 빌어야 돼, 공들여서. 근데 그런 게 자꾸 없어져. 그리고 원래 제사를 누가 모셨었어? 제사요? 제사. 원래 큰 집에서. 응? 근데 지금 서운하대. 이제 아버지가 지내세요. 큰 집에서 지내다가 이제 큰 집에서 안 지낸다 하셔가지고. 저 조상님들은 서운하대 지금. 지금은 어디서 누구랑 사는 거야? 지금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집에서 같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없어? 뭐 이렇게 뭔가 딱 엄청 하고 싶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싶다 약간 이런 정도. 뭔가 큰 욕심이 없어요. 결혼은 하고 싶어? 결혼이요? 뭐 하면 하는 거죠. 뒤에 모아놓은 게 없는데. 네, 그렇죠. 뭐 하는 건 없는데 하면 또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약간 하고 싶기도 한데 모아놓은 게 없다 보니까 뭐 걱정도 되고 겁도 나고. 근데 본인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거는 지금 사람 벽 두는 거, 내가 자신감 없는 거, 이거 못 깨면 본인 사회에 나가기 힘들어. 밝았던 모습이 많이 없어졌어 지금 얼굴에. 근데 이게 내가 지나가면 지나가서 더 하면 이게 우울증처럼 오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더 되면 이제 무기력해져 이제 완전.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귀신 탓도 아니고 원 탓도 아니야. 본인이 내 사주에, 사주는 내가 좋게 태어나서도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무슨 어디 뭔가 하나 뭐 배워서 프랜차이든지 하고 싶은 생각 없어? 네, 뭐 지금 그냥 하고 있는 일이 좀 잘 돼서 잘 풀려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식 하지 마요, 본인은. 주식이요? 네. 뭐 그런 거에는 재능이 없는 거 알아서. 아니면 꽁돈이 없어. 네. 이 조그만하게 내 명예로 갖고 있는 게 뭐야? 명예요? 일하고 있는 거. 아, 지금 일하고 있는 거요? 지금 일하고 있는 거는 그냥 공방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거잖아, 조그만하게. 네. 이걸 크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 뭐 이거를 막 엄청 크게 해야겠다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나 먹고 살 정도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라서. 근데 요즘 옛날에는 사람을 상대하면서 돈 버는 게 싫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든
누가 배우러 오든 가르쳐 주러 가든 이게 사람 만나고 막 이렇게 가르쳐 주고 하는 게 좋았거든요. 돈이 들어오고 사람도 만나는 기회도 되고 하는 좋았는데 작년 말 올해 딱 들어서면서부터는 아 이런 거 말고 내가 만든 거 팔아서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거 말고 원래는 팔아서 본인은 내가 아까 초장 얘기해줬지. 입에 복이 있다고. 그럼 나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양성하는 사주란 말이야. 근데 본인이 그걸 놔버리면. 그래서 약간 좀 사람 안 만나고 내거 만든 뭐. 거 판매만 해서 먹고 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그게 들어서 나를 고립시키는 거야. 그리고 본인 작품을 보면 지금 자꾸 어두워져. 작업이야. 본인 작품을 만들고 움직이잖아. 네. 되게 그냥 보기에는 무난해. 딱 튀는 게 없대. 요즘 세상은 어때? 성이 강하죠. 이게 좀 밋밋해. 그리고 조금 본인, 몰라, 본인 들어오니까 입에 복도 많고 그런데 내 자신을 자꾸 감추는 거야. 내가 세상을 벽을 두면 내가 힘들어, 본인은. 그럼 내 자신을 자꾸 내려놓게 되는 게. 이거 먼저 바뀌어야지. 바뀌고 움직여서 본인이 작품도 몰라. 자꾸 좀 개발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정책이래. 더 공부할 생각은, 그거에 대해 더 공부해서 좀 높게 만들 생각은 없어. 안 그래도 뭐 자꾸 이제 석사 학위까지는 땄거든요. 교수님들께서 이제 박사 하자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왜? 그러니까 저를 되게 잘 아는데 되게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막상 그러니까 양쪽 두개 일을 못 해요. 뭐 하나 하면 하나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박사를 하게 되면 또 그것만 해야 될것 같고 논문 쓰는 것도 지치고 그래서 박사학위는 네, 아직은 크게 생각은 아까운데. 없어요. 네. 요즘에 공부는 아닌데 이제 작업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원래 제가 했던 게뭐이 그룹이면 다른 그룹을 좀 하고 싶어서 이 그룹 하고 있는 다른 작가 선생님들 좀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좀 배우고 그러고는 있거든요. 네, 이렇게 또 막. 올해 3월 달까지, 음력 3월 달까지 본인이 마음을 잘 추스려야 돼. 요때 못 추스르면 이게 8, 9월까지 가면 본인이 정책에 많이 들어. 응? 그러니까 3월에, 그러니까 딱두달 남은 거지, 2, 3월 달에. 다시 마음 잡고 움직여야 요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운이야. 응? 그러니까 본인은 큰돈 벌라고 하지 말고 사람을 많이 양성하고 내가 가르쳐서 제자를 많이 내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근데 본인이 귀찮으면 명예가 없어져. 그렇다고 돈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본인 직업이 진짜로 돈 벌려고 하는 직업은 내 명예를 가지려는 거 아니야? 그냥 배운 게 그걸 하고 있는 약간 그런 그리고 왜 작품 전시회 같은 건안 해? 해요. 하는데 재작년에 이제 개인전 했고요. 근데 또올 가을에 계획 없어?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보통 전시하면은 자비로는 안 하고 이제 보조금을 그러니까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지금 신청서도 내놓은 상태예요. 몰라, 가을 되면 뭐 본인 개인전 하나 할수 있단 말이야. 근데 준비해 놓은 게 많지 않아. 예, 이제 아마 항상 그 하기 한달 전부터 막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마 보조금 확정이 되면은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아마 움직이지. 근데 보조금을 받아도 바로 움직이지 않고 한두 달 전부터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몰라, 고거 나오면 이제 요번엔 좀 나를 알리지. 응? 나를 알려놓으면 내요 해년에 이민년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내가 또 날개치고 움직일 수 있단 그럼 이제 본인 이제 그런 쪽으로 갈수 있지. 그러면서 내년이 되든지 마음이 또 바뀔 수 있어. 그때 아
내더공부해야되겠다면다시또전문적으로다시한번파고들어서3년만또고생하고3년 깜깜하죠 네 나이가 이러면결혼도못하고아무것도못하고그러니까본인이그런것만좀만신경써서움직이면내명예갖고움직이는데는큰탈은없어근데사주에되잖아공돈이없어네그래서개미사주들은내가노력해서움직여서먹고사는수밖에없어근데본인보니까백지야백지들어왔는데다활력이있어야되거든기가확움직여야되는데그런게안보원래본인일하는사람들은기가넘쳐나거든너무넘쳐서탈이되는데본인은지금너무바닥에서탈이야그래서그것만잘해놓으면가을부터운기가들면몰라개인전시움직이고하면후년부터는또내일은움직여지고근데허리관리는잘해야되겠다많이안좋아요허리도안좋고지금장도안좋고그자꾸눈이시력이많이떨어져조금그리고이손을많이써그쵸하는일이그러다보니까손을많이쓰죠근데왜손이너무차손이요그마디마디많이써서마디가아픈거야손이어깨부터가이렇게그겨울되면은이제좀건조해지니까많이이렇게상처많이나고따갑긴한데약품쓰는거있어약약손에뭐쓰고할때약품같은거쓰는거있어아니요없어요그냥맨손으로만아니무슨만지고할때약재료같은거쓰는건없냐고예뭐그런건많이없어요손관리를잘하라고하니까네뭐본인손이생명이잖아네 진짜염분도만나려면올또여름에부터입고지금친구처럼두고만난사람있지않아네여자친구있어요근데왜나쟤랑결혼해야지그마음은없어이제들어서해야겠다라고 생각은하고있어요오래만나가지고이제여자친구도이제나이도이제어느정도많이찼고저도나이많이차서찼는데남은건뭐있어모아놓은건어디갔어없죠 나중에고생해좀만들어놔야지몰라올여름지나부터는운기는들어그때부터좀씩좀씩기회를잡아요마음갖다가는하기는힘들어이마음을바꿔야돼본인은네궁금한거있어요궁금한거요뭘목표가있어야지이제후배랑지금준비하고있는게아무래도판매를하려고준비하다보니까오프라인판매는좀힘들다보니까온라인판매를준비하고있거든요근데이게저희가지금이온라인판매를열시기는한4월에서5월정도로지금보고지금준비를하고있는데이게제생각에는이게바로엄청잘될것같진않은데후배는막형열기만하면잘될것같다가이렇게얘기를해서올해는나를알리는해운년이야내년이돼야돼올해가지나가야돼큰욕심부터보면실망도커져그쵸 저별로그렇게욕심있는스타일이아니어서 욕심은가져야죠욕심없으면어떻게그래서약간좀그런게잘될까걱정은일단그래도되거든요되이게열어놔서좀버티다보면잘될지안될지될수있지왜안돼움직여치는데그것도본인작품실본인주변에서싫어하는사람은없어네근데뭘본인한테왜자신없어요남들은인정해주는데 응그래그게내가내자존심감을내가떨어지는거지그거많이바꿔야돼네그럼잘돼진짜로
잠깐 1년만 고생한다 생치고 진짜 목표를 가져. 아,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진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본인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 게 없어 솔직히. 그럼 평생 밑바닥 생활이야 그냥. 뭐 도전이 있어서 저걸 이기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안 보이는데 뭐 지금. 그런 것만 잘 가지면 본인이 앞으로 가기는 편하네. 네. 이 마음 같단 못 커. 네. 응? 그리고 그 동생 말고 또 하나 같이 하는 작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한 명 더 있기는 한데 그 친구는 같이 못 하게 돼서 빠졌는데 그래도 같이 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할 때는 같이 해요. 네. 근데 모르겠어. 서로 간에 몰라. 그 사람을 끼면 서로가 합의가 안 된대. 셋이 되면. 네. 그래서 그 친구는 따로 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여기 모임에 끼는 걸 반대해가지고 같이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정보 공유하고 서로 그 작업 얘기하려고. 본인이 될 걸 어쨌든 막 너무 알리지는 말어. 아, 그 친구한테요? 너무 많이 알려주는 건 하지 마라. 맞잖아. 그렇지 않아? 그렇죠, 뭔가. 이 세계도 본인 세계도 자기 게 있어야 되잖아.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본인은 내 마음 같은 거야, 내 마음. 응? 세상은 누가 등칠지 몰라. 네. 응? 네. 사람이 가는 게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몰라, 원래 셋인데 하나가 나간 건 어쨌든 서로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리고 본인 같이 일하는 애는 걔는 욕심은 많아. 네, 맞아요. 근데 너무 급해. 마음도 급하지만 행동도 너무 급해. 네. 그러니까 상반되지 본인하고. 네. 본인은 음적인 사주고 거기는 양적인 사주란 말이야. 그래서 음양은 좀 맞아. 응? 의외로 본인이 더 섬세하고 여자 같고. 네. 응? 소심하고 작고. 응, 걔는 못해도 잘한대. 네, 맞아요.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겠죠. 응? 본인은 잘해도 못해, 아직. 네, 저는 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응. 네, 약간 성향이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어서. 그래서 돈 못 버는 거야. 네, 처음에는 되게 크게 막 엄청 구상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끝에 갈수록 힘이 좀 딸려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아, 이 정도로 만족하자 하고 그냥 끝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건 그와 친구한테 배워야 돼. 에너지는 더 많아 본인보다. 네. 그래야지 뭐 결과가 반토막 나도 그렇고 하는데 본인은 벌써 실망하기 싫은 거야 그냥. 내나 자신을 방어하는 거지. 그런 걸 조금 마인드를 좀 바꿔요. 그리고 어쨌든 돈을 벌어야 결혼도 하는 거지. 네. 결혼하면 지금 만난 사람이랑 할 거잖아. 네. 해야죠. 만나는 사람도 착해요. 네, 착해요. 본인도 착하지만 여자가 그래도 우직해 본인보다. 내 성격은 있어. 네. 그래도 서로 잘 맞는 거지. 열심히 해서 잘 해봐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친구 제가 지금 여자친구 대전 살아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 충남으로 내려와서 같이 살려고 하는데 대전 가서? 아니요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저 공주 사는데 공주로 오려고 근데? 하거든요. 이제 와서는 이제 여자친구 이제 직장이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뚜렷하게 하고 싶은 게 있냐 물어봤는데 똑같지 뭐. 뭐 카페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아서 얘도. 그러니까 똑같다고 둘이. 네, 뭐 이거를 처음부터
하기 그렇고 좀 약간 직장을 다니면서 좀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싶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래서 오빠 작업하는 거 찍어서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꽃도 괜찮은 그런 사주에는. 그래서 그런 거 말해. 플라워 카페 같은 것도 플라워 카페요? 같이 뭔가 괜찮고. 그럼, 하면은 좀 괜찮은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본인 것도 작품을 거기다가 움직여 놔주고. 네. 그럼 같이 그런 공방처럼 하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여자가 어쨌든 그런 쪽을 좀 배워놔야지. 네, 그래서 지금 뭐 동영상 편집이나 뭐 이런 거좀 배우러 댕기는데 걱정이 많아서 그래도 계속 막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양쪽 일을 못하는 스타일이니까 애한테도 만약에 결혼해서 하면은 이걸로만 해보자 하는데 여자친구는 걱정이 된대요. 정기적인 수입이 없이 이걸로만 했는데 이게 처음엔 수익이 없을 텐데 걱정이 된다. 하려면 한 번에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전력을 쏟아봐야 되지 않겠냐. 아, 약간 그럼 이래서. 그치. 젊을 때 해야지 한 번은.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어쨌든 둘이 같이 뭔가를 하는 거니까 이게 잘 둘이는 될지. 잘 움직여져. 둘이는 합의는 들어.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심이 없진 않단 말이야. 서로에 대한 이해심도 많고, 서로가 같이 챙겨주려고도 하고. 본인은 또 섬세하고. 근데 둘다 대포는 크지는 않아, 둘 다. 네. 그러니까 크게 막 하지는 못해, 둘 다. 큰돈 번다는 소리는 안 나와. 남들처럼, 와, 진짜 돈 많이 벌었다. 중박은 쳐야지, 그래도. 네, 그냥 약간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라는 주의라서. 그것도 못 벌겠어. 아, 진짜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잘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열심히 살아요. 목표 네. 좀 갖고, 제대로. 아셨죠? 네. 네.